창극단은 우리 대한민국 창극의 역사에 있어서 또 국악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이 창극의 종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역사성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. 그리고 또 네. 우리 안수천 선생님께서도 한 40여 년 가까이 창극단에 몸담고 계시면서 현재는 창극단의 원로 단원으로 산 증인이시죠. 그렇죠. 우리 선생님 앞으로 우리 창극이 나가야 될 방향이랄지 이 창극기에 바라는 점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우리 창극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우리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네. 음악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창극이거든요.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판소리가 음악 줄을 이루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우리 음악극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음악극이 바로 창극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창극의 장점은 판소리는 부채 하나 들고 그냥 소리만 하면 되지만 그쵸, 네. 그러면 딱 둘이잖아요. 네. 두 사람이 무대를 꾸며가지만 창극은 정말 200, 300 수십 명이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겠는데요. 국악 인프라 구축이 또 아주. 그래서 이 창극단들이 네.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면 우리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우리 소리를 창극으로 또 아니면 또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.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소리 양성에도 너무나 힘을 많이 쓰시고 네. 네, 아무튼 이렇게 창극단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안수산단원 창극 박예리 씨와 함께 네. 창극에 대한 얘기 그리고 베비장전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.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재미난 창극도 보여주시고 너무나 알뜰하고 살뜰한 그런 얘기